하고 빈박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성직자들이 선보일대로 자신들의 몸을 던져가며 청와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정권이 진정 민중과 국익을 대변하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목소리 오늘과 내일 트럼프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순간까지, 아니 그들을 위해서 들여주고 있는 민족 통렬의 전쟁의 길을 분투하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외쳐보겠습니다. 전쟁특권, 우리정사권, 트럼프는 불러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쟁 특권 행사 명령 트럼프는 불러가라! 전쟁